안녕 여러분, 임대입니다. 날이 하루하루 좀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여름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또 티셔츠에 데님 하나만 입어주면 딱이거든요. 제가 또 자칭 타칭 티셔츠랑 데님 컬렉터인데, 이제 왜 하늘 아래 같은 색조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저한테는 하늘 아래 같은 티셔츠 핏 없고 하늘 아래 같은 데님 없다거든요. 티셔츠에 데님 한 가지만 입어줘도 태가 나게 되게 예쁘고 쉬운 코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합이 얼마나 활용하기 좋고 종류나 어떻게 스타일링 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고 또 편하면서도 쿨하게 입을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 그니까 이번 영상을 위해서 제가 SSF샵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가 진짜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비커나 꼬르소꼬모도 오프라인 매장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해외 브랜드부터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들까지 진짜 다양하게 쇼핑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해외 브랜드 중에 직구하기 번거롭고 어려운 그런 브랜드들이 진짜 많이 입점되어 있어서 국내 해외를 좀 아울러서 쇼핑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좋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A세컨즈까지 있어서 가성비 쇼핑도 같이 가능하다는 점? 여기가 이제 브랜드별로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검색 엔진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A세컨즈 카테고리에 팬츠를 들어가서 여기 데님 카테고리를 눌러주면은, 저는 이 데미지 포인트 데님 팬츠가 너무 예뻐가지고, 긴 바지를 저는 좋아하는데 날이 이제 더워지면 긴 바지 입기가 힘드니까 이런 디스트로이드 포인트가 있으면 바람도 잘 들어오고 과감하지만 실루엣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무료 배송에다가 오늘 출근해? 좀 급하게 쇼핑해야 되는 분들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좋지 않나요? 그리고 좋은 게 SSF샵에 가니 제품들이 진짜 많이 입점이 돼 있어요. 오, 요거 예쁘다. 미러블 프린팅 너무 귀여운데? 비커에 들어가 보면은 약간 요즘 핫한 국내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봄 초반부터 계속 오버롤을 하나 갖고 싶었거든요? 요거 데님 예쁘네. 12가지 정도 담아봤고요. 구매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고른 것들이 전부 다 무료 배송에다가 오늘 6시 전까지만 주문하면 오늘 출고래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오겠네? 제가 이 제품들을 25일에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택배 배송이 바로 그 다음날 26일 수요일에 왔어요. 진짜 대박이다.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진짜 SSF샵을 잘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기대되는 언박싱 타임. 상품 포장 신청을 하면 이렇게 쇼핑백도 주거든요? 이런 거 꼭 모아두는 편입니다. 되게 활용하기가 엄청 좋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총 4가지 룩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룩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룩은 친구들 만나서 놀 때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영화나 전시 같은 것도 보고 하는 우리 소소한 그런 여유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서 해본 코디예요. 약간 락스타 느낌으로 캐주얼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일단 탑으로 코디해준 이 티셔츠랑 니트 베스트는 둘 다 A세컨즈 제품인데요. A세컨즈는 제가 대학교 학부생일 때부터 엄청 애용해온 브랜드거든요. 퀄리티가 진짜 가격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요. 티셔츠부터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네이비 컬러 크롭탑이고 가운데 프린팅이랑 넥라인 배색이 포인트인 그런 제품인데, 요게 핏이 진짜 예뻐요. 제가 팔뚝 부자거든요. 근데 엄청 막 조이지도 않고 면 자체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몸에 감기는 느낌이거든요. 또 요즘 웬만한 크롭티들은 다 무슨 아동복처럼 원사이즈로만 나오는데 이건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로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저는 미디움으로 했는데 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해외 셀럽들이 이런 니트 베스트를 좀 단독으로 입는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솔직히 우리 K유교걸들 그렇게까지는 못 입더라도 트렌드 디테일은 딱 잡고 싶잖아요. 이렇게 크롭탑이랑 같이 매치해줘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단추는 다 잠가도 괜찮고 오픈해서 입어도 또 다른 느낌? 되게 제가 좋아하는 낡은 느낌의 소재감이고, 이 오트밀 느낌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더 오픈 프로덕트 SS 컬렉션에서는 제가 이 진을 보자마자 무조건 사야겠다 싶었었는데요. 적당히 데일리하게 활용하기 좋은 미드라이즈 진이고, 컬러나 워싱이 좀 아이시하게 나온 게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디스트로이드 된 느낌마저도 좀 빈티지스러운 게 딱 내 거다 싶었거든요. 이 밑단 옆면에 이렇게 지퍼로 트임이 있어요. 이건 닫을 수도 있고, 이게 근데 활동성도 더 좋아지고 핏도 더 예쁜 것 같아요. 적당히 좀 잡아주는 편이라서 슬림해 보이는데 또 편한 느낌이라서 되게 자주 찾게 될 것 같은 그런 진입니다.
이 가방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거는 이제 디에퍼처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전반적으로 약간 몽환적인 빈티지 러블리 컨셉이랄까? 처음에 뭔가 딱 브랜드 첫인상이 좀 그랬어요. 아무튼 저는 이 가방이 눈에 확 띄어가지고 바로 데려왔고 약간 실크 느낌이 나게 좀 광이 도는 그런 소재감이에요. 보이시죠? 그래서 솔리드 컬러인데도 되게 소재 자체로 포인트가 되는 그런 백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통수납이에요. 그리고 여기 양 사이드가 이렇게 똑딱이로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와이드하게 쫙 오픈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주는. 아무튼 그래서 이것저것 넣다 뺐다 하기 편리한 그런 아이템이에요. 요즘 되게 귀여운 키링들 많잖아요. 그런 거 같이 매달고 다니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다음 룩은 블루와 화이트의 조화로 완전 청량함 그 자체인 바람 솔솔 부는 햇볕 쨍쨍한 날에 이렇게 딱 입고 당장 나가고 싶어요. 짜란! 일단 이 셔츠는 꼼데가르송 플레이 제품인데요. 이렇게 블랙 꼼데가 달려있는 면 100% 블루 스트라이프 셔츠예요. 이게 사실 맨즈 제품이거든요. 꼼데가 여성용은 살짝 타이트하게 나오는 편이라서 저처럼 키가 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맨즈 라인을 추천을 하곤 해요. 저는 이거 M 사이즈로 했고요. 이거는 그냥 정석대로 단추 다 잠가서 입어도 예쁘지만 좀 여러 가지로 보여드리자면 탱크탑에 가디건처럼 걸치는 용도로도 입을 수 있고요.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롤업을 하면 청춘의 젊은이?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오버사이즈 핏일 때 이리저리 변형해서 입는 게 좀 매번 새로운 옷을 입는 느낌이고 재밌는 것 같아요. SSF샵에서 구매를 하면은 일단 가품 걱정도 없고 배송도 이제 거의 하루 만에 오니까 꼼데 사실 분들 SSF샵에서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짠, 요 데님. 데님 기장감 너무 귀엽죠? 발목이 보이는 요런 팬츠 봄에 입기 진짜 좋거든요. 이 팬츠도 아까 가방이랑 같은 디에퍼처 제품인데요. 스판기가 분명히 있는데 또 되게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라인이 되게 예뻐 보여요. 중청보다는 연하고 또 연청보다는 좀 더 짙은 그런 컬러감이고 이 데님의 포인트는 이렇게 뒤에 있는데요. 허리밴드 이 뒷부분에 탭 대신해서 로고가 이렇게 워싱으로 아예 박혀 있어요. 이런 디자인 저는 처음 봤거든요. 봄, 여름에 입을 데님진으로 완전 딱인 것 같아요. 짜잔! 신발은 요거를 신어줬는데 여러분 옷트리 다들 아시죠? 요게 이렇게 또 미드로 발목이 올라오는 디자인도 있더라고요. 보자마자 완전 심장이 요동쳐가지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요거는 약간 사이즈가 좀 딱 맞게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진짜 무조건 업하시는 걸 추천해요. 또 얘가 발목이 또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무조건 업하시길 바랍니다. 디자인 자체는 아주아주 심플해요. 이렇게 성조기가 들어간 오트리 로고가 박혀있고 본체는 되게 청량한 화이트인데 이 미드솔 아웃솔이 좀 진한 아이보리 컬러예요. 근데 이 배색이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완전 클래식 그 자체. 제가 추구하는 그 디자인 포인트가 완전 신발에 다 담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뻐. 짠! 이 구름 같은 가방은 에이세컨즈 제품인데요. 완전한 화이트가 아니라 미색의 아이보리 컬러라서 오염이 너무 걱정되지 않으면서 되게 데일리하게 들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내부도 굉장히 커서 파우치, 지갑, 태블릿, 헤드폰까지 되게 아담한 백이지만 알차게 담을 수 있는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봄나들이에 아주 최적화된 룩 아니겠습니까? 진짜 너무 예뻐요. 일단 티셔츠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이건 가니 제품인데 이번 2023년도 SS 제품이고요. 프린팅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장바구니에 이제 바로 넣었어요. 가니는 그 특유의 큐트한 프린팅 감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 이렇게 미러볼 모티브의 스마일이 들어간 게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어떻게 안 데려올 수 있겠냐며 혹시 올여름 화이트 티셔츠를 찾고 계신다면 진짜 요거입니다. 저는 이제 1사이즈로 골랐는데 제 키 168cm 기준? 너무 크지 않은 적당한 오버핏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제 가니 티셔츠랑 이 오버롤 조합은 그저 유죄입니다. 제가 오버롤을 하나 장만을 하고 싶어서 꽤 오랫동안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요거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거는 비커 오리지널 제품이고요. 어깨끈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기장감도 같이 조절이 돼요. 저는 좀 기장감이 길게 떨어지는 걸 좋아해서 최대한 늘려서 착용하는 걸 좋아하고요. 이렇게 너무 또 정석적으로 제대로 입는 것보다 좀 반항적이게 어깨를 제가 입은 것처럼 지금 하나를 풀든지 둘 다 이렇게 내려서 입는 게 개인적으로 좀 더 멋있게 입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허리가 좀 넉넉하게 나온 편이라서 양쪽 다 이렇게 풀진 못할 것 같고 어깨끈 둘 다 내리고 오버롤 입는 법 튜토리얼 첫 번째, 한쪽 어깨끈을 앞허리 사이로 넣는다.
두 번째, 반대편 허리 단추에 고리를 건다. 이렇게. 세 번째, 정리한다. 완성. 이렇게 한쪽 어깨만 자유를 줘서 입으면은 지금 이렇게 티셔츠 디자인도 더 잘 보여서 더 좋아요. 이 룩에서 이제 완전히 날씨가 풀리기 전인 요즘 같은 날에는 가디건만 그냥 하나 걸쳐주면 지금도 완전 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웃핏이 되거든요. 다음, 데일리 꾸안꾸 재질의 착장인데요. 누구보다 편하고 또 툭 걸친 느낌의 옷들을 좋아하는 저로서 이 또한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룩입니다. 요거는 자크미스 제품인데요. 물론 이제 가격대가 있는 만큼 응당 그래야만 하겠지만 정말 클래식 이스터 베스트를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냥 솔리드 그레이 티셔츠인데 이렇게 왼쪽 가슴에 자크미스 로고가 작게 프린팅되어 있어요. 되게 뭐 엄청난 로고 플레이도 아니면서 그냥 심플하고 무심하게 들어간 게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예쁘고 또 원단이 정말 너무 좋아요. 적당히 탄탄하고 유지되는 소재감인데 몸에 이렇게 부드럽게 얹어지는 그런 느낌? 아 진짜 이거 입어보셔야 아는데 이렇게 툭 걸치는 느낌으로 너무 예쁜 티셔츠예요. 그 어떤 바지랑도 다 어울릴 만한 여러분 A세컨즈가 바지 맛집이에요. 후기가 많고 막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요 트임이 간결하면서도 또 엄청난 포인트고 요 절개로 인한 실루엣이나 또 워싱감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거를 골랐는데 이거 정말 실물파예요. 입었을 때 허리라인부터 엉덩이라인까지 어느 하나 큰 자극 없이 착 예쁜 실루엣으로 맞고 제가 예상한 대로 그 트임이 주는 와이드 팬츠의 실루엣 변화가 진짜 예뻐요. 또 요 데님 소재감이 되게 가볍고 얇은 느낌인데 또 그렇다고 너무 흐물거리지 않는? 아무튼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두께감이라서 봄, 여름에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은 데님입니다. 이렇게 한 번 들어간 거는 오히려 이렇게 부담스러운 디자인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가격적인 면으로도 그렇고 되게 도전하시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클래식한 티셔츠에 디테일 하나 있는 진툭 하나 걸치는 느낌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티셔츠의 데님 조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나 어울리고 되게 쉽게 해석하고 스타일링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영상에서 제 최애 룩은 오늘 입고 온 비커 오리지널 오버롤의 가니 티셔츠 요 아웃핏입니다. 그래서 입고 온 것도 있어요. 제가 원래도 화이트 티셔츠를 좋아하는데 진짜 핏도 너무 예쁘고 앞으로 너무 활용하기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라서 이걸 골랐고 그리고 오버롤도 제가 정말 지금껏 너무너무 오랫동안 찾아다니던 제품이라서 또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여러분의 최애 룩과 최애템도 어떤 제품인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올 봄, 여름에도 저랑 같이 티셔츠에 데님 하는 나날들을 보내봅시다.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